너하고까지 또 이렇게 쳇바퀴 도는 대화를 해야 되니 지친다. 당신이 확실히 못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? 이혼 판결 받고 나면 나 여기서 사는 거 맞는 거야? 여기서 셋이? 생각해 본 적 없구나. 사라야, 우린 연인이지만 난 결혼을 다시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. 자기가 헷갈렸다면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얘긴 해야겠다. 항상 이혼하고 나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. 상은경한테 벗어나서 나랑 합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? 결혼을 한번 실패했는데 내가 또 결혼하고 싶겠어? 그럼 나는? 나 결혼 안 해봤는데?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싶은 게 그게 과한 욕심이에요? 일단 앞으로 우리 주말엔 안 보는 게 좋겠어. 왜요? 왜긴 내가 양육권 가져오기 전까진 주말에 제이 면접 껴서 패야 하니까. 나도 같이. 아니, 절대 안 돼. 그렇게까지 정색하면서 말해요.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. 난 우리 사랑 지키고 싶어서 10년간 다니던 회사도 나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요? 괜찮냐고 다독여 죽이는커녕 제이. 나 도대체 당신한테 뭔데? 지금 제이랑 우선순위 경쟁이라도 하자는 거야? 하면 안 돼요? 나왜 항상 두 번째인데? 언제까지 두 번째인데? 궁금하다니 분명히 말할게. 제이가 최우선이야. 앞으로 제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상처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. 꼭 내가 제이를 다치게 한 것처럼 말하네요? 가해자라도 된다는 듯이? 당신이랑 내가 가해자 맞지? 어떻게 그런 말을? 우리 사랑을 어떻게? 이런 걸로 계속 싸워야 된다면은 그냥 우리 사이 여기까지만 하자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그만 좀 하자고, 지겨우니까 좀!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고 했어? 주제 파악 좀 해!